네, 펀더멘탈 투자입니다. 페트라 투자 자문의 용환석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라는 질문보다는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오늘 또 새벽에 북한의 장성택이 사용이 됐더군요. 예. 정치적인 뉴스를 다뤄야 될지 시장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도 시장 얘기해야 되겠죠. 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또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이 되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좀 무거운데 하락 추세로 또 전환하는 것은 아닌지 예. 이러다가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보통 일반적으로 12월 달은 이렇게 별다른 이슈가 없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또 다시 한번 그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그 8월 달에도 한번 나왔었고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는 계속 나오는 이슈고 또 지난번에도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다시 확산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일시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꼭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최근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지지부진한 반면 세계 증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의 큰 변곡점이 됐던 것은 아무래도 2008년 금융위기인데 이제 그 이후 2009년부터 한번 주가를 보면 이제 나와 여기 이제 써 있질 않은데 이제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고 이제 빨간색이 S&P 500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훨씬 빨리 올라와서 그 이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또 미국 증시는 이제 최근에 오르는데 실제 기간을 다 보면은 뭐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고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실제로 2008년 말에 이제 저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지금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실제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런 면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이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실제 일본은 양적 완화를 더 이제 확산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 이제 그런 경우 NOx라든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부정적으로만 너무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싫죠, 다시. 근데 현상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니까, 나만 부정적으로 안 보고, 실제 부정적인데도. 이렇게 이제, 사람 심리가 조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현대와 같은 이런 시장 환경, 어떤 투자가 좀 예. 바람직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이 이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뭘 살면 많이 올라갈까 이런 측면에 많이 이제 주목을 해서 보시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누구나 판단은 틀릴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주식 투자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성공 사례가 없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실제로 장이 좋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그 실패하는 경우가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크게 장기적으로 성공한 분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또 그만큼 손해가 많기 때문인데 좀더 쉬운 말로 사실은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서 이익이 안,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잘안 되는 반면에 잘 되기 위해서는 틀렸을 경우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저평가된 주식을 산다든지 이제 펀더멘탈 이런 것이 중요한데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성공 이제 잘될 경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평가되지 않은 것을 사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면보다도 판단이 틀렸을 때 이제 이런 주식을 많이 사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면이 또 요즘과 같은 불안한 장세에서는 조금 더 강조해서 보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실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그 담소를 나눠보면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고, 조금 경력이 있거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외로 이잘 피해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수익이 났는데 대놓고 웃지는 못하겠고, 이제 화장실 가서 웃으신다고 할 정도로 저는 기업을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는 우리한테 항상 주어지는 숙제이긴 한데요. 어떤 선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한두 종목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회사는 나스미디어라는 회사입니다. 나스미디어요? 예.
이제 이 회사는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이제 온라인 광고를 판매하는 이제 미디어랩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또 일부 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이 분야 시장 점유율이 한 35% 정도 되는데 그 업계 1위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특히 이제 모바일, IPTV 이용객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나스미디어는 2008년 KT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특히 이제 IT 부분, IPTV 부분 이제 성장세에 많은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올해 실적을 보면 이제 작년 실적 대비 다소 뭐 부진한 면을 보여서 주가도 좀 하락세에 있는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선거 등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금 높은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서 그렇지 장기적인 성장세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나스미디어를 짧게 좀 봤고요. IPTV 쪽하고 좀. 네. 예. 그쪽에 이제 광고를. 네. 요즘 그 미디어가 또 워낙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두 번째 회사는 이제 IS 동서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는 요업, 뭐 변기라든지 세면기 등을 만드는 그러한 분야가 있고 뭐 시멘트 제조, 또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를 영위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 보면 실적이 이제 아래 나와 있지만 많이 안 좋아졌지만 최근에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건설 부분 그 지금 이제 부산 용호동에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가 좋다 보니 성공 가능성이 조금 뭐 있어 보이고 또 특히 이제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을 이제 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경우 이제 많은 보통 다른 프로젝트 대비 많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예상 실적만 보면은 또 작년 실적 보면 특히 더 그렇고 이렇게 저평가돼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분양 사업이 성공했다고 이제 가정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저평가될 수가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그 남의 얘기만 듣고 사서는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분양 사업의 성공, 뭐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제품이 팔리거나 이제 서비스업보다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스스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뭐 좋은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요즘 건설 시장 쪽, 이제 건설 경기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부가 제도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그죠? 또 뭐, 취득세나 이런 걸 또 인하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내장되는 그런, 건설 관련 기업들, 네, 이런 쪽도 많이 주목을 받던데, IS 동서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업 쪽? 요업 쪽도 하고 건설도 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변기나 변기 뭐 세면대라든지 이런 쪽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기업을 들어봤고요. 나스미디어와 IS 동서 선택의 문제인데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로부터 펀더멘탈 투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